골뱅이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원하는 골뱅이를 집게를 이용해 하나 집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입구에 있는 껍질을 벗겨줍니다. 자, 이렇게 포크를 이용해 찍고 한번 이렇게 돌리시면은 한 번에 쭉 빠져나오거든요. 빼주시고 그 다음에 깻잎과 위에 김 올려주시고 연어알과 무순도 올려주세요. 마늘, 이전에 빼놨던 골뱅이 올려주시고요. 파절임까지 올려주셔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습니다. 골뱅이를 다 드신 후에 채를 뒤집어 가지고 남은 야채를 밑에 넣어주시고 이대로 국물만 떠드셔도 되고 이렇게 먹어도 좋은데 또 우리는 여기에 수제비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제비 살이 추가해달라고 하신 다음에 수제비를 했다 모르겠다 다 넣자. 수제비 넣어주시고 콩나물파 랑 고춧가루 넣어주세요. 불도 켜고 국자로 잘 섞어주세요. 자 이제 푹 끓이기만 하면 되겠죠. 다 익었습니다.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겠네요.
식사 메뉴로 수제비와 비빔밥이 있었는데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혹시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